K-POP 쇼크입니다. 브라질의 최고 인기 주말 TV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깜짝 등장해서 브라질 현지의 시청자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올린 영상에서 브라질 글로벌 TV 최고 인기 사회자가 방탄소년단을 자신이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시키고 싶다는 글을 공개해서 브라질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BTS 팬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글로벌 TV 최고 인기 주말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깜짝 등장하여 현지 시청자들을 열광시켰다고 합니다. 6월 14일 오전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 브라질 글로벌 TV에서는 인기 프로그램 빅 썬데이가 방송되었는데요. 글로벌 TV는 지난 1965년에 설립된 브라질의 민영 TV로 130개의 계열 방송국을 소유한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민영 TV입니다. 이날 글로벌 TV에서 방송된 빅 썬데이는 매주 일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는 브라질의 최고 인기 TV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이날 방송된 빅 썬데이에서 갑자기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등장해서 TV를 시청하던 브라질 시청자들을 열광시켰다고 합니다. 빅선더의 사회자는 심지어 BTS의 노래에 몸을 흔드세요. 브라질의 모든 BTS 팬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멘트까지 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시청하는 브라질의 최고 인기 TV 프로그램 빅선데이에 갑자기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등장하자 브라질 현지 BTS 팬들은 물론 수많은 일반 시청자들까지 열광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그야말로 절정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